잠시만. 어, 여보세요? 어, 영민이 형. 잠시만, 잠시만. 라이브 중이라서. 안녕. 어. 지금 몇 명 들어온 거지? 그건 안 나왔나? 위에. 아, 오, 1000명 돌파. 야. 예. 여러분, 우리가 왜 찾아왔죠? 아, 제 팬분들한테 물어볼까요? 아니, 아, 우리가 왜 찾아왔냐면요. 저희는 지금 인스타 100만 팔로워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골랐어요. 이런 것들도 다 팬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하게. 우진이 형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우진아, 알라이트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. 네. 정말 내추럴한 모습으로. 네, 지금 저희 진짜 쌩얼이고. 지금 저 구렛나루 다 섰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로는 또 처음으로 우리 팬분들을 만나는. 오, 지금 1만. 오. 와우. 와우. 진짜 어때요?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뵙는 거. 여러분도 어때요? 저는 항상 인스타 라이브가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어느 때나 킬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00만 돌파하는 기념으로다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. 앞으로 근데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켰으면 좋겠어요. V 라이브도 있지만 인스타 라이브로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즉각 해야 될 때. 그럴 땐 인스타 라이브로도 그냥 슉슉슉 켜서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우진 씨 어떠세요? Happy. I'm so happy. 되게 귀엽네요. 자, 동현 씨 어떠세요? 완전 좋습니다.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저희가 또 지금은 이렇게 켰지만 더 많은 에비뉴들과 함께 킬 수 있지 않을까. 나도 그럼요. 네, 진짜 생각합니다. 폰키스 같잖아. 폰키스 뒤에. 네, 그렇지 않아요. 진짜 이 감성을 몰랐을 내가 엊그제 갔었는데 지금도 모르잖아. 아니, 우리 처음이야. 형은 다 공카 감성이야. 형은 너무 얼빡샷이 심해. 그런 게 유행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바로 우진이 감성. 유행에 전혀 정 민감. 아니야, 그거는 미니홈피 옛날에. 아. 싸이월드 느낌이고. 싸이월드 해봤어요? 저 해봤죠. 아, 진짜? 아. 완전. 나 안 해봤네. 어, 각자 그거 하자. 우리 싸이월드 BGM 뭐였나? 내 거 들으면. 형은 뭐였어? 일단 우진이 형, 형은 뭐였어? 해본 적이 없어. 아, 진짜? 근데 형 어떻게 그런 인스타 감성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싸이월드 감성이 나올 수 있어? 네, 영민이 형도 알 것 같아. 아니라니까. 나 뭔데? 아니, 형은 뭐였어요? 성격이 나 무슨 말 하고 있었지? 성격 우리 아니라니까 하다가 끝났어. 무슨 말 하고 있었대? 몰라. 아, 그래. 그 감성을 몰랐을 때만 해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00만이 돼서 시간이 참 빠르네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지금도 모르시는데 왜 자꾸 아는 척해. 아니,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. 넘어갈게요. 네. 싸이월드 BGM 뭐였어요? 저 그거 Like a Star. 그게 뭐예요? 누구 노래지? 저는 샤이닝. 뭔지 알아요? 오! 누구 노래예요? 누구 노래예요? 맞아. 이거였어. 오, 감성적이셨네. 형 라이커스타? 응.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나왔을 때가 형 몇 살이었어요? 조용히 하라고요? 알았어요. 형은요, 뭔가 형이 엄청 감성적일 것 같아. 그 모를 수 있어요, 다들. 그럼 안 물어볼게요. 네. 네,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의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의 그 잔도는 됐어요라는 노래인데 아세요? 잔도는 됐어요? 그때 좀 부유하셨나봐요. 잔도는 됐어요. 아,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무슨 그런 느낌이 무슨 느낌이죠? 아, 그 마이몬타르 그 느낌 다들 아시잖아요, 여러분. 싸이월드. 네, 모르신다고 합니다. 네. 형은? 저는 그 KCM 선배님의 밤하늘의 별을. 이야.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. 이거. 땡가. 와, 재밌는. 근데 나 진짜 지금 나온 노래 중에 하나도 몰라요. 진짜로? 저는 유나 선배님의 오늘 헤어졌어요. 아. 오늘 헤어졌어요. 우리 헤어졌어요. 내 마음 알 것 같다면. 그거 했었어요. 다 좀 얼굴을 좀 모여주실래요? 제 팔이 좀 짧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최선이에요. 최선입니까? 그런 거 안 해요. 최선이에요? 어? 아니요. 데뷔 심장이 뛰고 있어. My heart is beating for Avenue. 아, 근데 저희 지금 그러니까 요즘 부쩍 민낯으로 방송하는 그니까 그게 많아지는 것 같아. 이러면 안 되는데 신인의 자세를 좀 잃어가고 있어. 그니까 우리 근데 괜찮아요. 이런 내추럴한 모습으로 에비뉴와 더 친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. 멀어지지만 말아요. 아, 멀어질 정도는 아니야 우리 얼굴. 괜찮아요. 자신감을 가지세요. 네. 지금 제 손이 너무 아파요.
아니 뭐 응이 형으로 갈까요 이번엔? 하나 늘어질까? 어 훨씬 낫네. 어때 어때? 이게 낫네. 어디까지 근데 이것도 하트를 눌러요? 사람들이? 어 이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갑자기 되겠어. 그리고 아, 여러분 이제 100만 팔로워가 넘었으니까 그 이후에 팔로워 하시는 오.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에게 한마디 제가 할게요. 네 해주세요.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지금 안 올린 것들이 있어요. 우리가 좀 아껴뒀어요. 그럼요. 맞아, 아껴뒀어. 100만 이후에 올리려고 아껴둔 게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그리고 어 하구진 뭐해? 여기 묘기 손 안 대고 사실 지금. 변기 같기도 해. 변기 알지? 변기 알지? 변기 같기도 해. 아니 홈케이스 만들었으면 썼다. 그 애기 변기 있단 말이야. 저렇게 조금. 죄송해요 너무 더러웠죠. 죄송합니다. 그래서 공개한 사진이 있는데. 근데 공개할지 안 할지는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. 건배 말했어요. 건배 말했어요. 그냥 기대하시라고. 기대하시라고. 아무튼 저희가 네. 100만 돌파, 사실 저희는 처음 인스타 개설했을 때, 이게 100만이 넘을까? 해서, 사실 저희는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역시 에비뉴의 힘은 장난 아니야. 나날이 우리를 좋아해주신 에비뉴 분들이 늘어가시고, 또 나날이, 또 대중분들도 저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면서, 저희 팔로워가 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앞으로 SNS도 열심히 하고, 앞으로 일상 여러분들이 우리 보지 못하는 일상들을 SNS에서 사실 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에비뉴 외롭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뭐 인스타 라이브로도 뭐 종종 찾아올 테니까 계속 기다려줄 거죠 에비뉴? 네. 좋아요. 우리 그럼 다 같이 뽀뽀하고 끝낼까 봐요. 그럴게요. 하나 둘 셋. 안녕 잘 가라잉 안녕 안녕 잘 있어 예 네. 저 변기예요?